대표님 뭐 보고 계세요? 차 샀어요. 어떤 차예요? 보이잖아. 페라리. 어때요? 색깔 죽이죠? 색깔이 별로 멋없는 것 같아. 아이 무슨 소리야 이게. 하늘색. 하늘색 페라리네. 아 그러니까 원래 슈퍼카 몇 대 있는데 하나 또 추가로 샀습니다. 예, 네, 페라리. 어때요? 어, 밑에 다 카본이네. 너무 이쁘다. 아, 역시 능력이 되니까 이런 차도 타는 겁니다. 이런 말도 또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남자라면. 알겠습니까? 네. 자, 페라리를 샀는데 또 타고 다니기 좀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세컨카로 아, 뭐 살까 준비해 고민하다가 오늘 제가 세컨카로 요 차 좀 딱 좋은데? 생각했던 그 차입니다. 보여주세요. C클래스. 그쵸? 아, 이 C클래스가 누군가한테는 이제 최고의 차지만 저한테는 세컨카 정도밖에 안 됩니다. C클래스 오늘 준비한 차는요. 디젤 아닙니다. 가솔린 연료 사용하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2천만 원 초반대인데 16년 말등록이에요. 17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행거리 한 10만 킬로 딱 초반대거든요. 근데 어때요? 너무 좋죠? 2천만 원대 가솔린 연료 사용하는 이 C클래스 사실 비교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뭐가 있을까요? 뭐 320D A4?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C클래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섬탈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 제가 세컨카로 나중에, 먼 훗날에 구입하고 싶은 그 차종입니다. C200. 가솔린 연료 사용한 차량을 준비했고요. 등급 자체는 아방가르드. 굉장히 인기 좋은 등급이죠. 프로필 먼저 설명드릴게요. 최초로는 2016년 12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약 17년식이라고 봐도 돼요. 아, 17년식인데, 한 2, 3일만 늦게 등록을 했었어도 시세가 그래도 한 2, 300은 올라갔을 텐데, 16년식 기준으로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 12만 4천 킬로로요. 연식 대비 딱 적당하게 주행했죠. 오일류에서는요 성상 올량을 받았고요. 사고 유무는 무사고인데 단순 교환 두 곳 있어요. 본네트랑 아래쪽에 라디에이터 서포트 교환된 모델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C200 가솔린이고요. 아방가르드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6차 정도요. 1인 소유로 관리되어서 이번에 또 처음으로 중고차 나온 매물이잖아요. 자, 아방가르드.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 모습 보여주세요. 자, 벤츠의 C클래스. 자, 이게 사실은 비교 매물 자체가 3시리즈랑 A4인데 비교가 안 돼요. 예, 네, 독보적이에요. 약간 중형 세단 중에서 C클래스가 그냥 독보적. 이게 막 A520D E클래스는 살짝 비교하면서 판매량도 비슷했잖아요. C클래스는 아닙니다. C클래스가 그냥 단 독보적으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C클래스는 굉장히 고급스러워. 중형 세단의 고급스러움까지 갖춰있기 때문에 사실 C클래스는 남성분들도 좋지만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타거든요. 여성분들 어때요? 차차 큰 차 막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C클래스 딱 봐도 디자인 예쁘고 공간 잘 빠져있고 옵션 잘 빠져있고 그러니까 사실 E클은 좀 부담스러운데 딱 C클래스가 여러 가지로 딱 만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주 이 동급 라인업 중에서는 거의 최상의 인기를 갖고 있는 그런 차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관 화이트 색상으로 준비했고요.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LED로 쫙 이렇게 마감된 모습이 너무 참 고급스럽습니다. 전방 센서 중간에 아주 벤츠 큰 로고 마크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측면으로 딱 이렇게 놓고 와도 최근에 벤츠 C클래스가 이제 좀 풀체인지가 됐죠. 풀체인지 되면서 S클래스, C클래스 그래서 실내에 이렇게 인포테인먼트가 쫙 되게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떻다? 비싸다. 아직 뭐 신차로 사기에는 뭐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너무 비싸다. 오늘 준비한 거는 뭐 2천만 원 초반이면 구입이 가능한데 사실 뭐
외관으로 봐도 풀체진된 모습이라고 많이 다를 건 없고 실내는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앞쪽 이렇게 타이어 브리지스톤이에요. 또 휠 보여주셔도 아방가르드 휠 딱 들어갈 거. 브리지스톤 거의 신품입니다. 헤드라이트를 딱 이렇게 놓고 봐도 이게 램프도 이쪽 사이드미러 쪽에 딱 들어갈 거고 도어 쪽에도 이제 고급스럽게 크롬 부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버튼 누르면 스마트키 센서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루프 스킨 작업 해두셨네요. 그리고 썬루프도 펌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뒷좌석이 A4랑 3시리즈를 비교했을 때 뒷좌석이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차량들은 뒷좌석 공간이 넓진 않잖아요. 근데 C클래스는 동급 대비보다 일단 크고 그리고 실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외관도 고급스럽고 자 후면부로 오겠습니다. 후면부에 딱 디자인을 놓고 봐도 벤츠는 약간 이렇게 감성, 고급 이런 단어들이 좀 잘 어울리죠. 뒤쪽에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 포인트까지 주셨네요. 트렁크 한번 보면 트렁크도 이렇게 공간 되게 넓네요. 되게 넓습니다. 상당한 공간을 갖고 있네요. 자 그래서 막 여러분들 차 사실 때 뭐 살까 요즘 또 기름값이 조금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휘발유 살까 경유 살까 하이브리드 살까 수입차 살까 국산차 살까 아, 너무 고민 많으시잖아요. 요런 C클래스 평타 이상은 한다 구입하시면 평타 이상으로 이렇게 크게 후회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차종입니다. 17년식 C클래스 2190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대 물론 중고차 1, 2천만원대 제일 많이 판매되긴 하지만 2000만원대 이렇게 상태 좋은 C클래스 많지 않을 겁니다.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습니다. 자 옵션도 굉장히 좋아요. 실내 상태도 굉장히 좀 깔끔하고 자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는요 메모리 시트 1, 2, 3단 열선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갈 거고 아래쪽에 윈도우 버튼 펌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오토 라이트 지원하고요 전방 센서 HUD 헤드업 온오프 기능이고요 아래쪽에 전자 파킹. 자 그러니까 옵션이 진짜 비교를 해봐도 다른 차종이랑 상당히 높아요. 예. 아래쪽에 이렇게 패드 시프트까지도 들어갈 거고 HUD도 선명하게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주행 방향, 키로수, 내비게이션 이렇게 딱 그것까지 다 나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상단에는요 이렇게 썬루프 펌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시트 보여주시면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하죠.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 딱 보여주시면 후방 카메라 지원하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공조기 버튼, 에어컨 버튼, CD 플레이어까지 들어가고 차키 두 개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센서 버튼 다 들어갈 거고요 주행 타입은 에코,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까지 다릅니다. 저는 이 차종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컨카로 구입할 수 있지만 또 이런 남자의 허세 있는 또 컨셉으로 오늘 한번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C클래스 C200 아방가르드 등급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벤츠 C클래스 함께 했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 2190만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